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강만형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금년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로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2월 2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감면과 신고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서 SS 경영 컨설팅 대표를 겸하면서 협동조합의 강의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컨설턴트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국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선 부가세 감면입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이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세 기간 동안 이제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물론 감면 배제 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 매매, 과세 유흥 장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기준은 사업자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개월 동안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그 감면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경감, 공제세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으로 상향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과세 기간, 즉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지난해 1년 동안에 공급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추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면 배제 업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2월 25일까지 한 달 연장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 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해서 신고 기한을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그대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연장 기한까지 그 홈택스나 그 ARS 모바일 간편 신고를 이용해서 코로나19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는 그 미리 채움, 즉 미리 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그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